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7번 순서 추론, 우리 변형 포인트 잡아보는 내신 대비 수업입니다. 당신이 파란 엄청 어두운 하늘 아래 있는 거죠. 근데 야, 저 별 좀 봐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어떤 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패턴을 그린다는 거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아마 패턴일 겁니다. 왜냐면 별을 저거 저거 해주면 별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별 어디서 제일 많이 봐요? 그죠? 우리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저기 이제 공기가 맑은 지역 혹은 빛이 없는 동네 가면 별이 잘 보이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동네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면 별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꼭 보세요. 별이 막 총총총총 하죠. 그러면 깜짝 놀라. 막 내가 머리가 뭐 어지러질할 정도로 되게 별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 오케이. Next time 이제 출발해 볼게요. The next time you're under sky, under clear dark sky. 다음번에 당신이 깨끗하면서도 어두운 그런 하늘을 바라보고 그 아래 있다면 반드시 위를 올려다 보세요. Look up. 해라. And you better pick a good spot for stargazing. Stargazing은 별 보기인데요. Gaze란 동사 자체가 지켜보다 응시하다 라는 동사이죠. 동사로 gaze, 동사로 응시하다. So, 그냥 단순하게 별을 보는 star-see다나 star-watch라고 쓰지 않고 stargazing, 이거 자체가 별을 바라보기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좋은 장소를 고르면 you see a sky full of stars. 다양하게 우리가 엄청나게 별로 쏟아지는 그런 곳으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됩니다. Shining twinkly like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마치 어떤 것들, 그쵸? 수백만 개의 수천 개의 반짝반짝하는 그런 보석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별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경은 can also be confusing, 우리에게 헷갈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법적으로 이제 confusing 한번 별표 쳐볼게요. 칠판 이쪽에 오면요, confusing 이란 동사 앞에 can be 나와 있고 confusing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항상 요 ing를 갖고 내게 되죠. 이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면 이 confuse라는 혼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럴 경우엔 반드시 이렇게 ing에 능동을 써주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린다 내지는 혼동스럽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confused라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이런 별들 아니겠습니까? 별들의 이런 장면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원인, 혼동의 원인이기 때문에 ing 능동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confused가 나오려면 주어에는 원인이 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와야만 이렇게 ED로 끝나는 confused를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헷갈리게 되니까 confusing인지 confused인지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이 원칙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훌륭하게 헷갈리지 않고 살 겁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amazing도 보면요. 보세요. This amazing sight. sight를 꾸며주는 amazing도 amazed가 아닙니다. 왜냐면 sight는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나 목격하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광경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amazing sight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이 또한 confusing,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감정의 원인이 주어니까 confusing이 맞다 이겁니다. Try and point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작은 별 하나를 찾아갖고 저거 누군가에게 한번 지칭해 보세요. Chances are,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That person, 그 사람은 will have a hard time. 당연히 hard time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which star you're looking at. 어떤 별을 네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어려움 느끼게 될 것이다. have hard time ing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ing 별 펼쳐놓고요. 문법적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맨 앞에 나와 있는 chances are 무슨 뜻이라고? 가능성이 높다란 뜻. 즉 그 사람이 어떤 별을 가르치는지,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It might be easier if. 만약 뭐뭐 한다면 더 쉬워질 겁니다. 뭐가 되시면 너가 패턴을 그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단어 패턴입니다.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밑줄에 이렇게 저기 큰 별들, 저 밝은 별들의 삼각형이 보이세요? 혹은 Do you see those five stars that look like a big letter W? 글자 W처럼 크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섯 개의 별이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둘 다 보다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요 단어를 빈칸으로 낼 경우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서술형을 썼을 때 여러분이 패턴에 T 두 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PATT ERN 이게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패턴들 Patterns of stars, stars pattern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빈칸 예상. When you do that,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대세다가도 체크, 대시 뜻하는 게 무엇이냐? 패턴을 설명하는 행동이죠. You're doing exactly what you all do when you we all look at the star.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우리가 모두 하는 것을. 언제? When we look at the star,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 즉,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그래 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look for patterns. 만약 요 단어 몰랐으면 요 단어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혹은 점수를 잘 얻는 친구들의 특징 뭐다?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패턴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대로 쓰라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외워두시면 좋겠죠. Not just so that we can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 else.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못할 뿐 아니라 We can point something out. 누군가에게 정확히 누군가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But because that's what we humans always do.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항상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힘들어서 그러기도 한데 또한 뭐냐면 다 원래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적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글 자체는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를 놓칠 수가 없겠어요. 특히 이제 confusing 확실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대시 뭔지 그리고 관계사라든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등등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patterns of stars라고 하는 것 대시 무엇인지를 지칭하는 내용 그렇게 빈칸이라든지 서술형으로도 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지문도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번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봤고요. Stargazing 열심히 해보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여기까지입니다.